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자, C코스는 공단 시험장 안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는 안을 지금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공단 시험장에서 올려주신 영상이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제 영상과 같이 접목해서 보시면은 충분히 시험 보시는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C코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뭐 안전벨트 매고 의자 맞추는 거는 추가적인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지금은 제가 좌회전 돌아서 이제 바로 코스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회전을 제가 도는 겁니다. 돌고 쭉 진행합니다.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150. 여기 횡단보도 사람 없으면 정지할 필요 없고 서행으로 그냥 가시면 되고요. 자, 150m 우회전 아까 나왔고요. 마지막 그 우회전 멘트가 이제 나오겠죠. 핸들 풀리자마자 우측간 뺏기시고요. 자, 여기는 합류도로입니다. 왼쪽에서 오는 차 주의하시고요. 일시 정지하셔도 되고 정지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정지했다가 안전하긴 충분히 하고 들어가십시오. 자, 이때 깜빡이가 안 꺼지면 직접 꺼주시고요. 자동으로 꺼지면 내두시면 놔두시면 됩니다. 자, 150m 우회전 우측간 뺏기시고 공간이 있으면 진행하는데 공간이 없으면 진행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오른쪽 흰선을 밟으면 감점되니까 흰선 안 밟게 진행할게요. 10초 이상 대기시 중립 넣으시고요. 만약에 오른쪽 흰선을 밟게 되면 감점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감점 안 받게 주의하시고. 다시 중립 넣으시고. 만약에 공간이 돼가지고 일반 차들이 간다고 따라가시면 안됩니다. 다시 겨누시고 이때 무리하게 가다가 또 카페까지 꺼지면 감점 먹으니까요. 주의하시고. 여긴 정지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 없으면. 예. 사람 없죠? 그러면 천천히 서행으로 회전. 다시 좌측 깜빡 켜고. 자, 30m 가서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다 들어오고 3초 뒤에 하나 둘 셋 끄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지속도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60km 도로니까 50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멘트 나오겠죠. 그러면 50km 이상 유지를 합니다. 15초 중에서 그렇죠. 지금 아까 방금 저기 초록불에 우리가 우회전 했잖아요. 이때 진로 변경하기 좋아요. 우리 어차피 한번 옮겨야 되니까 미리 진로 변경합니다. 좌측 깜빡 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쪽 보고. 자,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끝났고요. 다 들어오고 3초 뒤에 깜빡이 여유있게 끄시면 됩니다. 이때 지속도 나왔는데 다시 끝났는데 속도를 다시 줄이면 지속도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줄이지 마시고요. 한 50km 이상은 유지해 준다 생각하십시오. 500m 좌회전. 50m 좌회전. 자, 여기 때 안전지대에 밟으시면 실격되니까 조심하십시오. 네. 중립. 그리고 여긴 진로 들어가자마자 껐다가 다시 빨리 깜빡이 켜셔야 됩니다. 짧습니다, 되게. 네. 마찬가지, 정지 시에는 기어를 잡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기어 넣고 출발. 자, 왼쪽 안전 확인하시고 오토바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깜빡이 껐다 다시 켜고요. 급 커브 좌회전이니까 핸들 조작 조심하시고요. 횡단보도가 안 보일 때 핸들을 돌리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기어 넣고 출발. 횡단보도 안 보이면 유도선 바깥쪽으로, 네, 브레이크 써도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네요. 자, 제한속도 30km가 표시판 보이죠? 여기가 제한속도 왜 30km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표지판은 어쨌든 30이 있습니다. 여기 정지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30 안 넘게.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아닌지 체크하시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닌데 30km 구간이면 10km 초까지 봐주는지 그것도 시험 보시기 전에 꼭 체크하십시오. 정지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면 30 돼 있죠, 그죠? 일반 차들은 30을 넘기겠네요. 주의해야 되겠네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이네요. 어린이 보호구역. 자, 당연히 정지해야 되겠죠. 일시정지 스탑. 그 다음에 좌우 확인하고 안건으로 확인 출발. 여기 정선은 정지할 필요 없습니다. 차만 오면. 예산면허 시험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험 코스 같습니다. 자, 여기 다음 마찬가지 어린이 보호니까 당연히 여기서 일시정지 좌우 확인 출발. 뭐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해도 되는지 모두 체크하시고요. 자, 여기 정선은 정지할 필요 없습니다. 저기는 이제 신호등이 있네요. 적신호 당연히 정지해야 되겠죠. 500m 좌회전. 10초 이상 대기시 중립이고 바로 초록불 바뀌었네요. 중립될 필요 없고요. 여기가 지금 해제 표지판은 없는데 어린이 보호 구역이, 아, 아직 어린이 보호 구역이네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니까 여기서 이제 해제 같습니다. 그럼 여기는 아마 60km 도로 또는 50km 또는 40km 도로 같아요. 여기가 맞는지, 40km 도로가 맞는지, 60km 도로 맞는지 시험 보기 전에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50m 전방에서 좌회전, 좌측 깜빡이 켜시고. 들어와 있네요. 돌면서 1차로로 가겠습니다. 1차로. 왜냐하면 1.2km에서 유턴할 거니까, 예, 2차로 안 가고 1차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까 지수도 나왔지만 여기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위치 정해진 거 없어요. 70만 안 넘게.
유타 유턴. 300m 유턴. 자, 왼쪽 차로 옮겨야 되니까 깜빡이 미리 켜시고. 마찬가지 깜빡이 껐다 다시 켜야 됩니다. 왼쪽 안전 확인하시고 들어와서 깜빡이 껐다 유턴 깜빡이 바로 켜시고. 자, 여기는 비보호 유턴입니다. 비보호 유턴. 앞에 차만 안 오면 언제든지 돌 수 있는 겁니다. 여태 유턴할 때, 비보호 유턴할 때 우회전차도 조심하셔야 돼요. 비보호 끼리는 우회전차가 우선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제 기어 넣고 핸들 다 돌리고 브레이크 떼고 출발. 자, 오른쪽 끝차로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끝낼 거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시고. 자, 이렇게 3차로네요. 1, 2, 3, 3차로 들어오신 거예요. 자, 이제 우측 깜빡이 켜고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지를 합니다. 스탑 P 넣으시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시고 그 다음에 시동 끄시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모두들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자자, 화이팅! 감사합니다.